여기까지. 냄새가 좀 나요? 노을이 보여요? 그리고 느낌 와요? 해가 질락말락하네요, 선생님. 이어서 하면은 저 오늘부터 학원 연주 연습을 시작해 보았다. 저의 이 황혼 변화 과정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트록스 카운터가 가는 건. 와, 이게 왜 안 맞아? 왜 안 맞아? 이거 킬 각이었는데 방금. 정신 나갔나? 고맙다. 당했습니다. 진지드가 가장 싫어하는 라인 프리징. 이렐리아는 텔 안 타요. 진지드는 라인 프리징 어떻게 푸나요? 못 풀죠? 아니면 살자 신지드를 해야죠. 신지드는 장점이 뭔가요, 선생님? 중반의 강함? 그리고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음? 아니,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이브할 사람? 6렙 찍기 전에 다이브 되겠다 이거. 와, 프리징, 프리징대로. 이제 다리와 함께 맞아. 아, 아니 룰로야. 아, 이 너무 깜찍한 발상이네 진짜. 이거 히트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얘들아. 아니, 신지드 신난 거 봐. 아니, 근데 내가 바텀 텔로 한번 풀어준 거 아닌가? 아, 이런 거는 그냥 다이브로 죽여줘야 되는데, 아. 마셔대. 마셔대. 어, 완전 신났네. 저기 학살 중입니다. 마셔대. 아, 야, 왜 이렇게 쎄냐, 판테오. 쌍점화 맞아버렸어. 아니, 나는 근데 특패 궁 쓰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아니, 왜 특패들은 굳이 바텀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궁궐을 이기는 라인에 가야지, 바텀에 가도 안 되는데 말이야. 아. 아, 에반데 진짜. 아, 진짜 어지럽네 그 라인은 맨날. 와, 미치겠어 진짜. 아니, 이거 진택씨 이거 자기 본명으로 해가지고 그냥 보소 유도하는 건가? 아니, 근데 사실 바텀보다 나는 이 특패가 더 미워, 탈리아랑. 아니, 진짜 미드 정글이 아무것도 안 해.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 본질은 미드 정글이거든요. 견분 쳐주세요. 아니, 베인이 니 하는 거를 보고 남 탓해 씨 이러고 있는데 뭔 캔인이야. 와, 드럽게 세다 씨. 그 패는 오네랑 방패 때문에
하루 종일 바삐 바빴는데요. 아니, 뭐 연애, 야수 뭐 힘들다고 할 거면은 그냥 특혜를 하지 마. 다른 거 해. 그러면은 그거 극복 안 되면 답변이 저러면 이분은 신경이 분산돼요. 아우 진짜 그냥 치트키야. 어? 업계 1위 말은 치트키가 될 수밖에 없는. 병원에 한타 가볼까 얘들아? 오씨 이거 뭐야. 야 달리야 열어. 와 진짜. 야 이거 우리 호흡 잘만 맞췄으면 역전 각도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제가 탑 라인전을 기가 막히게 풀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님들. 항상 강한 미드가 강한 탑을 만든다. 그러니까 강한 미드가 강한 정글을 만들어. 그리고 강한 정글이 강한 탑을 만드는 거예요. 3단 논법으로 강한 미드가 결국 강한 탑을 만드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구조. 그럼 탑은 뭐 하나요? 탑은 라인전을 하죠. 강한 탑은 상대에게 역전박을 줍니다. 때론 그런 일도 있죠. 아 날먹챔 나왔네. 아 베이트록스 한판 할게요. 파카님 아까 아트록스 카운터가 랭가라고 하셨는데 왜 하시나요? 나한텐 해당 안되니까. 어 에반데 이거는? 개손해다 이거. 잠깐만 살짝 어지러워. 잠깐 2차 아 뭐야 온지도 몰랐어. 한태원 형님 오신다. 이거지. 다이발 사람 랭가 6 전에 이거 완전 히트거든. 어? 미드 정글에 동시핑? 아니 이렇게 짝꿍이 잘 맞는 친구들이 있나? 어? 숨막힐스 조여 오네. 이거 절대 못 살죠? 가버렷. 어 이렇게 짝꿍이 잘 맞는 친구들 또 오랜만이네. 아보라 넌 정글이고 난 탑솔이라고. 유도권 잡았으니까 그냥 바로 월식 때려버리기. 좋아? 이게 제 생각인데 아트록스 7렙 9렙부터는 원거리 챔임. 포킹 아트록스. 이 말 이해 못하시면 아트록스를 안 해본 사람입니다. 했는데 이해 못하면요 뭐 그럴 수 있죠. 무침 판단? 아이고 잘했는데. 어? 아니 얘네 템이 똑같아. 서폿이랑 원딜이. 잠깐만 여기 전에 먹어야. 잡기술 혼자 먹어버리기. 이게 또 포인트거든요. 이런 게 디테일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동시 나갔나? 야, 무조건 빼야 돼. 캐서딘도. 캐서딘 킬 주면 진짜 끝이야. 앨리스 너가 죽였어. 와 이거 무슨 강패들 아니야. 강패가 아니고 양아치들이었네요. 잠깐만 이게 방관 퍼센트고 그 선혈이 쿨감. 아니 이러면 무조건 선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에바만데? 자비를 구하지.
아니 열식인데 데미지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그 아이템을 끼고 있구나. 아 이거 캐치 못했네. 근데 선녀 아니 월식이 확실히 시원하다. 그쵸? 어 나이스. 아니 월식으로 라인전에서 즐겨놓고 왜 갑자기 선녀를 찾아요? 다들 즐겨놓고? 톱날 단검으로 라인전 즐겨놓고 왜 이제와서 선녀를? 아니 근데 우리 신차오 돌폰 뭔데? 야 하나만 정해 하나만. 시선열이었으면! 적이 밑에 날뛰고 있습니다. 어? 아하솔의 그거? 갈! 제압되었습니다. 여기였군요. 이제라도 선열 가야 될 것 같아요. 난 해바라기. 뭐야? 야 레오나 잡아야 돼. 선열, 선열아. 야 정신 나갔어? 뭘 해라 아니 뭘 해라 모르겠다야. 정신 나갔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세? 가보자 가보자. 어! 나도 정신 나갔네. 에라 모르겠다. 저 목소리 좀 하지 마 신창호 제발. 아니 그러면 정글을 해 정글을. 야 판테오 너무 멀잖아. 나이스! 자 이거까지 이거까지. 아니 언제 나왔어 쟤는? 어, 야, 그렇지. 나쁘지 않아, 아우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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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어라, 그냥 먹어라, 그냥 먹어라. 텐. 야, 야, 그대로 밀자, 그대로 밀자. 어, 신짜오! 아니, 신짜오는 진짜 거짓말을 안 했네? 이제라도 소멸 가는 게 어떠가요? 응, 안 돼. 해바라기야. 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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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땡겨와봐. 이거 왜 아무도 안 땡겨? 제일 따까리가 땡겨야 될 거 아니야. 나, 근데 난 바론이 없어. 뭐지? 야, 빼야 돼. 카사진 아직 16 아니라서 괜찮거든? 야 그냥 쭉 빼. 어차피 오브젝트도 없어. 그렇지! 잠깐만 그놈 16레벨이다. 아니 이거는 트리스타나가 조금 미스가. 근데 뭐 트리스타나 하면 저거 못 참지. 이거 월식
아니었으면은 이킬가? 절대 안 나왔어요. 이게 해바라기거든. 결국 보답한다니까? 어. 어. 쏘리? 아요? 주자. 야, 그런 위험한 생각하지 마. 그부 내가 자르면 막냐. 막겠냐고. 그리고 어떻게 잘라, 이거를. 아니, 진짜 아이템 3코어네. 이거 오케함? 얼마나 빤 거야, 고열을. 에반데? 어? 이게 안 해봐라고? 자, 들어가자. 야, 이거 루시 한번 물면 무조건 이겨. 판테온 풀 컨디션이네. 내가 홍해줄게, 바로. 아니다, 트위스트 하나 지키기만 해도 되겠는데? 가자. 야, 그거는 좀. 맞나? 야, 캐서디 노잖아, 이거. 나이스, 신자오! 자오, 저 친구는 서포탈 그릇은 아니네요. 아니, 그릇이야, 그릇. 서포탈 그릇. 아니, 그레이브즈 템이 이런데, 이걸 어떻게 원콤네. 그럼 다 신짜오 하지, 이 녀석아.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질 것 같은데? 판테오 무조건 카사딘 봐야 돼. 아니면 우리 트리스타나가 딜을 못해. 아니, 앨리스야, 최고의 방어는. 땡겨! 나이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야, 굳이? 아, 이거 에바마 같은데? 아니, 제발 그거 좀 하지 마! 어, 미치겠네, 진짜? 야, 트리스타나 지켜! 아! 야, 빼야돼. 이거는 빼야돼. 아, 이거는 좀. 아니, 정신 나가버릴 것 같아. 아니, 뭘 가인이 나오나 이거예요. 3번이 초시계였구나 이러고 있잖아. 범호사 가보자고. 야, 무조건 트위스트 하나 지켜. 트리스타나 지키면 돼. 뭐야, 정신 나갔나? 앨리스야! 궁으로 위협 좀 제발 그만해봐. 들어오는 카사딘을 자를 생각을 하면 안 되나? 조졌다리. 야, 파텀 돌자, 파텀. 무자식들 협곡에 손이 누굴. 아직 안 끝났어. 현재까지로 해줘. 포탑을 파괴. 라인전 이겼어. 집중해. 까비.